예, 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청을 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동안에 제가 이 채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영상들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조금 보충할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초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3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웨스턴 앰프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각 그 공간마다 맞춤으로 앰프를 시작했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와 60년대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정의한다 그러면 20년대부터 40년대 또 50년대까지 50년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커스텀 제작을 위주로 한 소량 생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품종이겠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지난번에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아직 가정용 홈오디오의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필요로 하는 것은 되게 극장들인데 극장은 표준화된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처럼 가정집은 대부분 이제 뭐 24평, 33평, 뭐 60평, 50평 이렇게 뭐 평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안방이나 거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용 홈오디오 시대가 되면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공간을 예상을 하고 오디오를 제작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포드 자동차가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베이어 벨트란 게 뭐냐면 부품이 자기 앞에 와요. 그러면은 이 작업자는 거기에다 나사를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1, 2, 3, 4, 5, 6, 7, 8번의 공정만 딱딱딱딱 하면 되고 전체 생산품에 다른 공정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이게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인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자동차에 도입이 된 것이 이제 포드 자동차가 처음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이 미국에서 전쟁 이후에 어떤 산업의 주류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인간의 삶을 바꾸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대량 생산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물론 그 시대도 대량 생산이 있었겠죠. 특히 이제 영국의 그 면화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그러니까는 약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량 생산이었겠지만은 그것을 옷을 만드는 단계는 사실 대량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후 세대가 되면서 전쟁의 시기에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산 시스템이 안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군수물자를 빠르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모든 공정을 만드는 소량산 시스템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생산 시스템이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한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 이제 2차 대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시기에는 대량 생산을 주축으로 한 군수물품 생산이 굉장히 주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반 산업 분야에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전후세대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제가 정확히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0만 명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제가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통계가 다 약한데 어쨌든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군인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복귀한 청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들에게 빨리 집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기지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전까지 없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이자를 아주 저리의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정들이 갑자기 이제 핵가족화됐죠. 그 전에 대가족 위주의 사회가 이제 빠르게 핵가족화되면서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집을 하나씩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풍요한 그런 전후세대의 부흥과 발맞추어서 주택 공급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가정집마다 이제 오디오가 하나씩 필요하게 된 시점이 이제 도래하는 것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앰프나 또는 스피커 같은 것이 대량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티지 괴짜형 스피커들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일단은
대량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량산이 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AR 브랜드입니다. AR 스피커들은 보면은 막 번호대가 막 몇십만 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JBL 스피커만 하더라도 알텍이나 JBL 스피커만 하더라도 막 몇만 번까지는 있어도 막 몇십만 번, 뭐 30만 원, 40만 번 이런 식의 번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초창기의 JBL 알텍의 스피커들은 아무래도 극장용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된 그 공간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전후 세대가 사용했던 AR4, 특히 AR4와 AR4X로부터 시작해서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아주 안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AR2나 AR3도 번호가 상당히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AR3 같은 경우도 뭐 한 2만 번까지만 초기형으로 보고 3만 번부터는 이제 중기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AR1 같은 경우는 한 6천 번대 뭐 그 정도까지 초기형으로 보나요? 그리고 7,8천대부터는 더 이전이겠네요. 3,000번, 4,000번대까지만 초기형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중기형, 그리고 이제 뭐 만번대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후기형 이렇게 갈 건데, 그러니까 대수 자체가, 가격도 비싸겠지만 대수 자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AR4로 가면은 AR4X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번, 40만 번대 스피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도 물론 저렴했겠지만은 대량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 60년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앰프의 경우도 동일한 형태가 이제 적용이 돼요. 초창기의 앰프들은 그런 극장 환경에 맞는 그리고 이제 커스텀된 모델들을 소량생산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크지 않았고, 뭐 극장이 뭐 수십만 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역 대합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인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한 그런 군용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송수신 장비들의 이제 300B 같은 관들, 845 같은 관들이 사용되면서 군용 장비라든지 이런 식의 아주 소규모의 생산이 진행이 되다가 60년대로 되면서부터는 이제 대량산 시스템이 되고, 그 대량산 시스템은 바꿔 얘기하면은 대량으로 포장을 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화된 사이즈 같은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 40년대, 60년대 이전까지의 알텍이나 또는 뭐 맥킨토시나 그런 또는 웨스턴이나 이런 앰프들을 보면 규격화되지 않은 사이즈를 많이 보여요. 세로로 길쭉하다든지 뭐 이렇게 별로 이게 모양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모양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60년대 이후의 앰프들을 보면은 특히 피셔 진공관 리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 사이즈가 딱 정해지죠. 맥킨토시 앰프들도 그 TR 앰프들을 보면 전부 다 사각형 형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름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포장을 해서 보내기 쉬운 형태의 표준화된 사이즈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앰프나 그런 초기의 제품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가치가 있긴 있어요. 하나는 희소하다는 것에서 소장의 가치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리가 좋다면서 그 보전에, 앰프 보전에 소리적인 가치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분이 맥킨토시 초창기 프리앰프를 1,0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뭐 중고나라 사이트인데, 그런데 제가 괜히 오지랖을 한번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앰프를 소장의 가치로 보고, 골동품의 가치로 보고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제가 퀘스천마크를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소장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그 빈티지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은 결코 소장의 가치를 갖고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오디오에 처음 입문하신 분에게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아도 구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의 영상이 꽤 많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자동차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긴 하지만 그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고장나고 쉽게 고장나고 고치기도 어렵고 한 그런 빈티지 앰프들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소리는 당연히 현재적인 것이 더 좋다. 이런 논리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굴복하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빈티지 오디오를 고치는 분들도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뭐 구닥다리 옛날 제품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산 수천만 원짜리면 소리가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꾸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반대를 하시는 콘텐츠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빈티지가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현대적인 제품 소리보다 빈티지가 더 좋아요 라고 딱 부러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영상에 아, 많은 반대의 댓글들이 달려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마케팅 분야에서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제품이 좋지 않다라는 글을 달지 않습니다. 제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커밍 아웃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전거 회사예요. 자전거와 그리고 또 하나의 스포츠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자전거 분야를 제가 다루면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1,000만 원, 2,000만 원 자전거를 사신 분들은 그 자전거에 대해서 안 좋다는 평가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제품들은 오히려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의 제품들이 안 좋다는 평가가 자주 댓글에 나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겠죠. 하나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진짜로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가의 자전거들이 반드시 좋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고가의 자전거들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자전거에 비해서 덜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통과를 하되 안전검사만 통과하면 되는 수준까지 극한으로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요. 부품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덜 튼튼해요. 부품이 전부 다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전거의 퍼포먼스가 나기 때문에 경기에 이기 위한 자전거는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서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잘못 만들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잘 만들어서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자전거들이 흔하게 고장이 납니다. 이거는 그 자전거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고가의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자전거 타다가 고장났다 이런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안 적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걸 샀는데 이 제품이 안 좋다라고 글을 쓴 순간에 자기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도 언젠가 이걸 타다가 방출하고 또 새로운 자전거를 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싼 자전거에 대해서 자기가 안 좋다고 댓글을 달았을 때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형태의 심리가 저는 오디오계에도 작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엔드 제품 막 뭐 억대에 가까운 제품 사신 분들이 안 좋다는 걸 쓰신 경우 봤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과 면담을 해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빈티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정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산 앰프가 이게 좀 듣다 보니까 귀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가 어떤가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빈티지에 대해서 소리가 이렇게 비싸게 산 내 거에 비해서 소리가 안 좋을 거다라는 선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 영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일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빈티지 오디오 거래 이렇게 사고 팔고 거래하시는 그 전문 샵을 운영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빈티지 전도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고. 그런데 이게 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대적인 오디오들을 듣고서 제가 빈티지 제품을 들은 만큼 감동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어떻게 해서 현대적인 제품보다 빈티지한 제품이 더 좋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예.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티지한 제품들의 분명히 희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제품들에서는 희소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희소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소리의 가치 면에서 빈티지가 더 좋다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영상에서 이걸 다룰게요.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번 영상에서 다룰 텐데 빈티지한 제품이 분명히 빈티지한 이제 앰프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빈티지한 앰프가 현대적인 앰프가 갖고 있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번 영상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